여러분들 오늘은 GT5로 실버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 잠깐, 저는 아직 10만 명이 아니라고요? 나도 알고 있어. 팩폭을 때리지 마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미리 받겠습니다. 먼저 프레임 드랍을 막기 위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참고로 제 컴퓨터의 사양은 상당히 좋아요. 거의 미슐랭 2스타급인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컴퓨터를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꽤나 멀리 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디렉터 모드에 들어가 줄 거예요. 출발하트. 디렉터 모드 시작하기. 이것을 누르면은 제가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M키, 장면 생성기. 그래, 실버 버튼은 실버 색상이죠. 먼저 은색을 찾아야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이 쉽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건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지금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은색을 찾긴 했는데 파츠가 상당히 작네요. 대충 빌딩 두 개 사이즈의 실버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바로 한번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대략 TV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상자예요. 이것으로 제가 티끌 모아 태산을 보여드릴게요. 대충 합시다. 대충해. 뭐야 이게. 배치할 수 있는 추가 기물 최대수에 도달했습니다. 아, 망했죠? 저한테는 트레이너 모드가 깔려있는데 이걸로 작업을 계속할 거예요. 먼저 흰색으로 할 만한 게 대충 컨테이너, 이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촥촥촥촥 쌓아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디렉터 모드에서 봤던 거는 파츠가 너무 작았고 이 컨테이너가 딱 적당해요. 지금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크게 하면은 오브젝트가 흐려지기 때문에 안 보여요. 현실에서는 본인 소유의 빌딩 하나를 갖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하지만 게임 속 세상에서는 여러분들도 손쉽게 건물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당겨드릴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정말 조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기계처럼 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충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공간을 살짝 남겨둘게요. 저기다가 플레이 버튼을 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살짝 단차가 생겼네요. 하지만 이거는 각도에 따라서 더 멋있게 보입니다. 자, 다음에 할 일은 여기 안에다가 검정색을 넣어드려야 돼요. 제가 검정색 파츠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검색한 끝에 뭔가 찾긴 했어요. 하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제 마음은 살짝 아팠고요. 평범한 액자 크기의 파츠로 여길 전부 채워야 합니다. 컨테이너로 뼈대 작업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순간이죠. 갑자기 비가 오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저의 작업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 이제 대략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나저나 여기에 단차가 조금 있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편집된 장면으로 보시겠죠.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일단은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아우 정말 힘들어 죽겠구만. 어? 일단은 밥 좀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날 킹받게 하지마. 드디어 다 했다! 드디어! 이제 제가 할 일은 여기에다가 세모 모양을 넣어야 되는데 아이 잠시만요. 이게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차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드릴게요. 이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죠? 잠시만요. 뭔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뭐 그래도 대충 다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GT5의 실버 버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눈덩이를 이용해서 세팅을 적어볼게요. 스타트!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전부 적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만 써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 U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YOU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YOU 당신을 의미하는 거죠. 당신에게도 실버 버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날씨를 조금 바꿔볼게요. 먼지 꼈을 때, 비가 올 때, 천둥이 칠 때, 크리스마스, 할로윈 데이, 뭔가 골드 버튼 같은 느낌? 아침, 저녁, 밤, 새벽. 오 이것도 꽤 느낌이 있어요. 준비하시고 체크. 완벽해. 아 이거 뭐야 이게. 준비하시고 체크. 완벽해. 그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RPG를 발사. 빵이야. 끄떡이 없죠? 그렇다면 제가 폭발탄으로 세팅을 한번 쳐볼게요. S E T I N G. 여러분들 T는 하나예요. 두 개는 아닙니다. 제가 이 실버 버튼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뻥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바로 실버 버튼의 내부. 뒤쪽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반전되어 있죠.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